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. 할머니와 꼬마 사이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. 할매, 진짜로 점심 먹었어? 그려, 어여 먹어. 가게 주인은 소년이 국밥 한 그릇을 다 먹는 동안에도 깍두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. 할머니, 오늘 운이 참 좋으시네요. 할머니가 우리 가게 100번째 손님이시네요. 주인은 그렇게 말하며 국밥값을 받지 않았습니다. 며칠 뒤, 무심코 창밖을 보던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. 소년은 국밥집에 들어가는 손님 수에 맞춰 돌을 세고 있었습니다. 그 모습을 본 주인은 단골 손님들과 이웃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점심들 하셨나?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오지 그래.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의 셈이 빨라졌습니다. 돌멩이는 점점 늘어나 어느새 99개가 되었고 마침내 가게 문이 열리며 소년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. 아저씨, 우리 100번째로 온 거 맞죠? 할매, 이번엔 내가 사드리는 거야. 저 아이도 한 그릇 줄까요? 지금 저 애는 먹지 않고 배부른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. 좀 남겨주랴? 아니, 난 배불러. 이거 봐.